없이 좀 박보검 씨가 만약 사귀자고 한다면? 그래도 그래도 박남박 씨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제 안에 유교걸 사상이 거절합니다. 아, 정말 박남박 씨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남박 씨. 네네. 미량 씨는 박남박 씨 아니죠? 전 미량 씨. 박남박 씨인데 그 저 아까 우리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1418년도죠. 세종이 즉위했을 때에 시몬 할아버지께서 사은사 수장으로 가셨고 그때 반남박 씨 자의정이 그 박은이죠. 박은이죠. 박은 씨가 박은 자의정이 태종이 있는데 말씀하기를 시몬을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시몬 할아버지가 사약을 받으면서 사약 받았어요. 예, 사약을 마시기 전에 내 후손은 반남박 씨하고 혼인하지 마라 하고 유언을 남겨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한 42년 뒤에 1450년도에 문정이 오면서 시몬 할아버지에 대해서 영의정의 지기를 복원해 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고라 그런 것도 벗었고 또 반남박 씨도 아주 저 오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도 하고 해서 지금은 뭐 그렇게 이렇게 그건 아니,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결혼하셨나요? 고려 중기까지는 이제 그런 게 만약에 박남박 씨가 여자 우리 따님이 있는데 박남박 씨랑 결혼하겠다면 괜찮으세요? 사이가 너무 괜찮아요. 근데 박남박 씨랑 그런데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하시면 괜찮아. 박남박 씨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박남박 만나세요? 예, 괜찮아. 거긴요 예전에 그건 뭐 전설 같은 얘기고. 그렇죠. 아주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다 해소가 됐고. 아니 근데 보미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는 알긴 알았어요? 반남박 씨? 저는 오늘 반남박 씨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 네. 그렇군요. 예예. 예. 그러면 만약에 남친과 만났는데 반남박 씨야. 자기가 아, 나 반남박 씨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일단 애초에 연애하기 전에 썸 탈 때 너 혹시 본관이 어디야? 를 물어보고 반남박 씨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이유를 대서 또 다른 이유. 우리가 안 하는 거. 바로 얘기 안 하고. 심심해. 네. 지혜로워요. 아니 어르신은 된대는데 꼭 저쪽이 안 된다니까. 이상하네. MG 심심해. MG 심심해. 와, 다른 보수적이야. 보수적인데? 박보검 씨가 박남박 씨죠. 박보검 씨가 만약 사귀자고 한다면? 그래도 박남박 씨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제 안에 유교걸 사상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아니, 약간 세 분이 생각하기에 딱 이렇게 그냥 청송심 씨의 특징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청송심 씨는 정말 그 저 3대 가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저 우리가 양반이라는 거, 양반에 대한 자존심. 두 번째는 이제 항열자, 돌림자. 제가 상자고 섭자고 뒷자고 이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합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예의에 대해서는 현섭 씨로 만나도 대부님 이렇게 대평회장님께서 호칭을 할 정도로 예의가 아주 깍듯하고. 저도 저 창원 기사님한테 아버지 뻘이라 예의가 굉장히 바른데 오늘은 약간 좀 제가 참을 수가 좀 없었던 게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BBS 때문에 예의가 아주 강하다. 네네네. 하고 세 번째 이제 아까 애족심이 아주 강하다. 그 우리가 2대 그 아이 괜찮아 할 얘기는 해야지. 2대 대정의 회장이 신명구 제가 생각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옛날 대종에는 돈이 없었어요. 재정이 아주 열악했는데 대종의 이사들 봉급을 줘가면서 28년 동안 대종회를 운영할 정도로 아주 애족심이 강했다. 이게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말이 지금 뭐 왜냐면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럼 여기에서 반대로 우리 보미 씨한테는 청송심 씨 이게 좀 약점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어떤 게 있습니까? MG답게. 지금 제 나이 또래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다 장학생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진 장학생들은 이제 참여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학회 말고도 다른 심씨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청수회 이런 모임들이 조금 생겨나게 된다면
저희도 더 MZ 심씨들이 모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 MZ들 심씨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게 네. 약점이다. 오,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청송심 씨 히스토리 중에 세 번째인데 여기도 정보를 제작을 하신다고요? 청송심 씨 정보는 와, 화면에 잘 비치는 컬러 편입니다. 컬러. 이게 보면은 이게 겨골제로 발행을 하는데 겨골이요? 예. 겨골 대단한 거야. 아, 안동고시 쪽은 매달합니다. 아, 그것은 그 정보를 자주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니고 질의 문제입니다. 아, 안동고시 쪽은 질이 안 좋다. 이렇게. 아니, 안 좋다. 남성 씨는 예. 그래 하면 안 되고. 아, 안동고시는 거기 저 흑백이에요, 흑백. 어, 그, 아니, 이거는 이제 청송심 씨가 이렇게 만든 것은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했던 심수선 씨가. 아, 또 한 분도 왔습니다. 아주 이거 기획적으로. 실명 공개 토크. 네네. 다른 성씨에서 이렇게 만드는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아, 최고다. 최고다. 장학생도 우리가 공고도 여기 저 정보를 통해서 하고 크고 작은 우리 문중 행사를 정보를 자, 통해서 다 소개를 하기 때문에 심가가 이렇게 화합하고 단결이 잘 된다. 어, 여기 나왔다. 방송이 쉬면서 TV 조선 프로그램 출연 화제 만발. 만발. 아, 만발. 만발. 만발 했죠. 인기리의 출연. 인기리. 10년 전에 결혼이란? 머스트. 꼭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0이 넘자마자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그녀를 만나서 준비를 해본 결과 아 이거 좋구나 야 이건 우리 조상님이 내린 캐시다 그래서 지금 준비 과정인데 꼭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청송심 씨의 문화가 있는데 바로 청송심 씨 한마음 대회. 한마음 대회? 이거에 또 두 분이 또 참여하셨고 네.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가 봐요. 이게 어떤 건데? 네. 심현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1박 2일로 해요, 이거는? 네. 심진아 씨가 먼저 했고, 전야제 때. 아니, 저 지금 행렬하시는 분도 다 청송심 씨예요? 네, 다 청송심. 심해진 구멍. 소원 씨다. 소원나무. 심해진 씨. 와. 아, 소원나무를. 그 다음에 인수나무, 심하은. 아, 심하은 씨도. 와 진짜 엄청 더대죠. 네. 와 이거 조상님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이야 제례를 한꺼번에 저렇게 절을 드리고. 아 심신 봤어. 아 심신. 아. 청송심 씨. 네. 와, 진짜. 저 26대. 야, 몇 대인지도 다 알아 서로. 야,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 출연진 다 심 씨예요, 싹 다. 안효공 제 14세 손 심상정 국회의원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봄이 봄이. 아, 봄이시네. 오. 봄이가 저 때는 한복을 하니까 트로트 가수 오신 분. 야, 노래 진짜 잘한다. 저희가 청송입니다. 규모가 장난 아니에요. 야, 이건 박수 한번 세겠다. 저 때 몰랐어. 아, 저 때 청송인데 우연치 않게 가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청송 사과철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아, 6개월치가 하루에 완판이 됩니다. 아, 사과가. 예. 와. 미리. 버스로 전국에서 다 오시기 때문에 예. 그냥 사서 막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네. 지금도 살리고. 예. 다 같이 이게 절하는데 저 약간 뭉클했어요. 네. 멋지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단일 후손이 한꺼번에 7천 명이나 시조님인데 절하는 거는 청송심 씨밖에 그러니까. 거기서 카메라를 가지고 실황 중계를 하면 LED에 떠요. 야. 라이브로. 그러면 동시에 7천, 8천 명이 절을 합니다. 퀄리티가 예, 말씀하신 대로 예. 다르네요. 와, 다르네요. 예. 자부심 가지면 하겠어요. 예. 그리고 지나가는 이제 청송군민 여행 오신 다른 김 씨나 박 씨가 예. 얼떨결에 모시고 같이 절도 하고 이렇게. 같이 얼떨결에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기면 그 혼자만 안 하고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 한마음대회를 이사님이 직접 기획을 하셨다. 그리고 네. 섭외도 다 하셨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올림픽 때 또.